그러니까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오늘 워키토키 어플인 오키토키라고 새로운 무전기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한 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아직 완전히 완성도가 100%는 아니다. 어떤 점이 그렇냐면은 일단은 그 회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잘 끊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블루투스 단추를 끄고 마이크로 스피커랑 연결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블루투스 스피커로 자동 연결이 돼 버리거나 그냥 일반 스피커 모드로 전화기 모드로 했는데도 블루투스로 자꾸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은 어차피 어플이 처음 출시가 되다 보면은 완전히 딱 들어맞게 나오진 못합니다. 예, 그거는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무전기 어플을 좀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그러면서 수정의 기간이 뭐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그 안에 이제 보완될 점들이 이제 수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까는 거를 예, 어플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깔려고 하시면은 검색이 전혀 안 됩니다. 오키토키라고 하면은 오키토키. 예, 이렇게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나올 겁니다.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설치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설치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찾을 수가 없죠. 어디서 이제 찾아서 검색을 하셔야 되냐면은 웹 버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자 이런 주소창에다가 예, 여기다가 구글 스토어, 구글 플레이라고 치십시오. 구글 마켓이나 구글 마켓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예,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웹으로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뭐 아무 거 연결하시고 여기서 검색을 눌러주셔야지 검색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누르고 오키토키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그럼 여기 더보기 앱. 여기 내려가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 이거 찾느냐고 한 30분간 허비를 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뭐 SK텔레콤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라면은 그냥 뭐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SK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SK 폰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첫 화면에 저는 지금 가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특별히 가입에 대한 그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인증하고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면은 자동 입력이 되고 확인만 눌러주면 바로 예, 할수 있는 가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플과는 틀리게 원래 워키토키나 이 통신사에서 만든 어플들은 데이터료라든가 이런 걸 이제 사실 수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폰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플들 통신사에서 만들지 않은 일반 어플들은 공폰 그러니까 유심칩을 안 끼워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예, 여기 통신사에서 만든 어플들은 무조건 예, 유심칩을 끼워야지 설치가 되고 인증이 돼가지고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 발급이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맨 처음 들어가시면은 이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한번 정하면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정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태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는 뭐 나의 지금 기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거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기의 닉네임은 한번 정하면 영원한 거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할 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채널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사용 가능한 주파수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주파수가 왜 있냐면은 이게 지금 채널이 10만 개까지 지금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에서 뭐 10만 번까지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뭐 번호 끝자리에 소수점, 예, 두 자리로 해가지고 주파수로 해가지고 숫자가 너무 길게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어 요거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요 주파수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도로로처럼 예, 돌려주시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예, 이것도 여기서 775번 대에서 다시 위아래로 해서 소수점 이하 채널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예,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예,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문제가 아직 이게 안정이 안돼 가지고 무전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예, 아, 요거는 아니군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녹화업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안내 창이고 지금 무전을 그냥 해봤는데 여러 명하고 해봤는데 데이터 상태가 안 좋다고 자꾸 끊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안정화 서버 안정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자 일단 UI가 요렇습니다. 요거는 누르시면은 예, 요렇게 예, 자기가 참여했던 그런 이제 무전방이 목록이 나오고 위에 구분선 위에는 내가 만든 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소 로그인 자, 친구는 자기 이제 그 어플을 깐 사람 누군가 내 전화번호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어플을 깐 사람이 있다면 여기 친구에 자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추천을 누르게 되면은 연락처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전부 나열이 되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해놨습니다. 이 어플 깔아가지고 지금 채널로 들어와라. 예,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다시 빠져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볼륨키 사용은 예, 휴대폰, 예, 하드웨어 키, 볼륨 단추 있죠? 그걸 눌러서 PTT 기능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항목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어플을 닫고 홈키를 눌러서 빠져나와도 누가 무전이 오면은 나한테 얘기가 들리게 해주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옵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는 뭐냐면은 여기 기기 목록. 자, 요걸 보면 요게 뭐, 요것들이 뭐냐면은, 아까 PTT 화면, 무전 화면에서 단추를 눌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하다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사용하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플을 열고, 어플 무전 화면으로 가서, 무전기 단추 원 모양을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 기기를 어깨에 걸고 다니거나, 가슴에 부착을 하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귀에 꽂고 다니거나 하면서, 여기에 설치, 여기에 제작된 이 스피커들의 단추가 다 있습니다. 그 단추를 눌러서 무전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다 제휴를 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시면은 지금 휴대폰으로 들으면 볼륨 조절을 레벨 5로 해놓더라도 굉장히 작게 들립니다.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좀 힘들고 원활하게 알아들으려면 귀에 가까이 대고 지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블루투스 기기랑 같이 구입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또렷하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스마트폰은 건들지 않고 가방 속에 처박아 놓고 이 기기에 달려 있는 단추를 눌러서 무전을 보내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예, 그렇게 하는 블루투스 기기가 호환되는 게 예, 요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C코드에 SCP-960만 올라가 있는데 SCP-860 모델도 되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금 860을 해보니까 들리는 스피커는 잘 들리는데 PTT 키가 안 먹힙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작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조만간에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요일 내에 다시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요거는 무전 효과 설정. 요거는 뭐냐면은 무전 시작할 때키 누를 때 삐빅 하는 소리 뭐 그다음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들어올 때뭐 디리릭 하는 소리 그다음 무전 끈 다음 뭐칙 하는 소리 요런 걸켜 놓겠다 꺼 놓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공지사항 이런 거는 뭐 특별히 필요 없는 거고, 예, 요 사항은 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고요. 자, 요로 다시 가고, 자, 여기서 볼륨은 위에 단추, 여기 볼륨 플러스라고 있죠? 여기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도르래 있는데, 여기 도르래의 위쪽을 누르시면 볼륨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5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 아래로 하려면은 여기를 누르시면은 터치를 해주시면 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톡톡톡 건드리시고 여기를 톡톡톡 건드리셔서 볼륨을 다운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채널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빠져서 나가서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무작위로 그냥 다른 채널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은 다른 채널로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러나 내가 아는 채널을 한세 개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특정적으로 바로 그 사람 채널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열어가지고 예,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채널의 채널 변경의 의미가 요거는 무작위로 옆에 방 있는데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방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는 세개 채널 중에서 내가 10개 채널 중에서 3개 방을 내가 아는 데고 내가 통화하는 데인데 거기만 넘나들겠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10개 채널 무작위로 그냥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예, 요 기능도 좀 내가 원하는 채널 예,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그 채널 안에서만 채널 변경이 되게 예, 그렇게 바뀌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기능은 어떻게 넣냐면 지금 딱 보니까 오른쪽 돌려도 채널 변경이 되고 왼쪽으로 돌려도 채널 변경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만약에 방이 10개, 100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방을 무작위로 하나하나씩 넘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왼쪽으로 조그 셔틀을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선택해놨던 체크해놔야 되겠죠. 미리 어느 방, 어느 방에서 그 방제 옆에다가 체크를 해놓으면 왼쪽으로 돌리면 내가 선택한 방에서만 넘나들 수 있게 네, 그런 기능으로 좀 이렇게 옵션을 더 추가해 줬으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을 여기도 눌러도 되는데 네, 이것도 가능한데 네,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상태로는 스피커를 이렇게 해도 다시 블루투스가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완성도가 지금 떨어지고요. 아, 그리고 초대하기는 초대하기 여기서 누르면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불러들여서 얘기를 해야 될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불러들여야 되는데 요걸 하면 이제 문자 서비스나 밴드 모임이나 그다음 뭐 카카오톡이나 요런 이제 어플에 친구 맺기 돼 있는 사람들한테로 이제 불러들일 수 있게 예, 그 어플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빠져보겠습니다. 요걸 눌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운데를 눌러서, 예, 가운데를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은, 녹화 어플을 돌리기 때문에 무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가고 있죠. 예, 요렇게 되고.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이렇게 무전을 폰과 폰끼리 얘기해서는 듣기가 좀 힘들고, 일단은 블루투스 기기를, 구입을 해서, 예, 블루투스 기기랑 연결을 해서 해야지, 또렷하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볼륨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폰으로만 듣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 뭐, 저는 족발 장사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 5년 동안, 예, 이런 이제 그 무전기 어플을 많이 사용해보고, 블루투스 기기도, 실 업무에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요 무전기 화면에서 홈키를 누르시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무전을 막 하다가, 자, 들어가서 무전을 막 하다가 홈키를 눌러보십시오. 아, 지금 이거는 무전이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안 뜨는데, 위젯이 여기 뜹니다. 위젯이. 바탕화면에. 요런, 또 요런 동그란 아이콘처럼 위젯이 뜹니다. 무전기 화면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시면은 위젯이 어느 화면이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나, 무전을 들어갔다가 끝내고 빠진다. 끝내고 빠진다. 요렇게 빠졌을 때는 요 위젯이 안 나타납니다. 오키토키의 무전기 위젯이 안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전을 막 하다가 홈키를 딱 누르고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면은 요런 파란 아이콘처럼 동그라미가 예, 오키토키의 위젯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언어플에 들어가든 항상 오버레이 되는 거죠. 화면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그런 어플들이 따로 깔아서 예전에는 제가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오키토키에서는 개발자들이 그 기능을 아예 접목을 해서 기능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아이디어, 요런 이제 세심한 배려, 예, 좋습니다. 좋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어플에 대해서 얼마나 완성도를 실현을 시키려고 했던가, 예, 그런 노력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게 화면에서 되돌리기 키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특히나 폰에 소리가 작기 때문에 첫 번에 딱 들어오면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못 알아듣거든요. 그럴 땐 꺼내서 되돌리기를 눌러서 누가 나한테 지금 금방 얘기한 내용을 다시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되돌리기 키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게 제일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에 뭐 전체적으로 난잡하지가 않습니다. 화면 자체 UI 자체가 좀 묵직하고 그리고 검은 바탕 좋습니다. 왜? 밤에 운전하면서 무전을 많이 하게 되는 우리 배달업 같은 경우는 화면이 환한 색으로 밝은 배경으로 해버리면은 눈이 부시거나 운전 시야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검은 계열 바탕으로 배색을 해놓으니까 차에서 사용할 때도 밤에 시야를 별로 자극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좋을 것 같고요. 화면 자체 내에서 뭐 난잡하고 뭐 군더더기 없이 뭐 깔끔합니다. 예, 지금 뭐 보니까 완성도만 좀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완성도보다는 예, 뭐 서버의 안정화라든가 뭐 이제 여기서 불거지는 사용 실제 이제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 그것만 빨리 수정 보완이 되면은 아주 괜찮은 어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어플이고요. 특히나 예, 통신사에서 나온 어플 중에서 C코드나 뭐 코다 S나 그런 블루투스 기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어플들이 없는데 SK텔레콤은 예, 그런데도 신경을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예,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남들 다른 통신사보다 예, 우월하게 예, 입질 굳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